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OABC, OABC 모양의 종이를 점 O가 원점에, 그 다음에 AC가 각각 X축, Y축에 있도록 좌표평행 위에 놓았다. 그럼 여기가 12 되고, 여기 12, 12가 됩니다. 두점 뒤는 각각 두 선분 OC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선분 OA위의 점 F에 대하여 OF는 5이다. 자, 그럼 D, 이거 8이 되겠죠? 그죠? 2대1이니까, 그죠? 되고, 2대1, 요것 때문에. 선분 OC위의 점 P, OC위의 점 P, 있고, 선분 AB위의 점 Q에 대하여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종이를 접었더니, O는 O다시, BCB, 오는 O-로 갔고, F는 F-로 갔네. F는 F-로 갔죠. 자, 그렇게 접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O면은, 여기가 O가 되겠네. O가 되죠. 좌표평행에서 PQ의 직선의 방향식 Y는, 요 PQ는 MX 플러스 N으로 두게 되면은, 자, 접었으니까, 대칭되죠, 이거. 이 Y는 MX 플러스 N으로 대칭되니까 이게 수직이 되고, 요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같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은 O-C의 좌표를 A,12로 둘수 있고, F-C 좌표를 B,8로 둘수 있네. 자, 그러면은 O-F-C의 거리가 5가 되는 게 나오죠? 그럼 루트 B-A의 제곱 8-12 플러스 16이 5가 되는 게안 나오고, 양변 제곱하면 B-A 제곱 플러스 16은 25. 그리고 B-A의 제곱은 9가 됩니다. 요거 하나, 식 하나 구했죠. 그리고 직각, 자, O, O다시 하고, O, O다시 있죠? 그 다음에 F, F다시 하고 평행하죠? 평행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같단 소리잖아. 자, 그러므로 OO-C의 기울기는 A분의 12가 되고, 그 다음에 FF-C의 기울기를 하려면은, 자, 일단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가 좌표가 B가 되잖아. B고 여기는 그러면은 B 빼기 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B 빼기 5분의 8이 되죠. 됐죠? 연립됩니다. 같아야 되잖아, 기울기가. 그러면 4, 2, 8, 4, 3, 12. 이렇게 곱하면은 2A는 3B-15 되고 2A-3B는 -15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B-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B가 더 크죠, 그죠? 그 B-A는 그냥 3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 되고, 연립하니까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는 6이 됩니다. 자, 이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9가 되고, B는 9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9,8이 되고, B가 9가 되면은, 여기, B가 9죠? 그러면, B가 9. 자, B가 9면은, 여기다 9를 대박에 되면은, A는 6이 되죠? 그러므로, A는 6.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럼 6이면 여기는 6, 1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울기가 나오죠. 이 기울기는 6분의 12가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PQ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N이 되고, 자, 그리고 이 중점이죠. 여기는 이게 중점이니까 6,12하고 0,0하고 중점은
3,6이죠. 3,6을 지니까 6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n이 됩니다. 그럼 n은 6 더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2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5가 되죠. 자, mx 플러스 n이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 n은 2분의 15가 되고 n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5는 2분의 14, 7이 됩니다. 5번이 되죠.